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준현이 형 귀엽게 하고 왔네. 아니 귀엽게. 여기는 비건 맛집입니다. 플랜트라는 곳이고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카페를 하신대요. 여기 케이크, 당근 케이크도 맛있다. 어? 엄마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것도 그럼 비건 베이컨 거리 그런 건가 봐요. 아, 비건인가? 멋있다.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한 개만 먹어볼까요? 아니에요? 저 레몬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요. 사람의 레툴. 그러면 이렇게 먹어볼까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이거? 밥 안 먹을까요? 호박크림 파이. 호박크림 파이도 맛있겠다. 레몬 케이크도 맛있겠다. 애플 이거 크럼블이랑요. 레몬 케이크. 나는 케일 콜라다 쏩니다. 그린 프레쉬 주스. 저는 그럼 당근 주스. 밥 먹기 전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당근. 이게 케일.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이것도 완전 스테인리스 빨대로 주시네. 그리고 케이크도 나왔어요. 이게 레몬. 이게 코코넛. 오시기. 오시기. 코코넛 크림 파이. 애플 크롬 카라멜 애플 파이 케이크. 간단한 에피타이저예요. 언니 이거 뭐예요? 뭐 케일 콜라다 스무디. 스무디. 맛있다. 맛있어? 그때 미애가 시킨 무슨 민트 색깔 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와, 내가 좋아하는 생강향 나. 진짜 진지한 향 나. 바나나 맛 같은 거. 응? 아, 레몬 진저가 되게 강하네. 나 생선에 되게 좋아하는데. 레몬. 아, 추워. 아, 너무 신데. 아, 너무 아니에요? 맛있는데? 야, 마우야, 그래도. 너무 많이 아파. 해봐야지, 경험을. 꼭 이럴 때가 경험해보라고 한다. 아니야. 레몬 이게 제일 맛있네. 좀 여러분 피나콜라다 맛이에요. 찢어보면 레몬부터. 우와 근데 이거 띵이 비건이잖아요. 느낌이 약간 퉁신퉁신하다 보다. 좀 쌀 케이크 느낌인데? 오늘 다 건강해 먹는다. 맛있어. 크림 식감이 다르긴 하다. 되게 크림이 퍼지 같아. 여기가 언니가 작가님한테 추천받고 저희를 데리고 오신 거야. 그리고 내가 살 안 찌겠어. 여기서 내가 항상 이렇게 채소를 먹잖아, 먹다면서 살 안 찐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니, 언니. 코끼리도 비건이에요. 여기 또 하는 말이 또 요즘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코끼리 IQ는 높아요. 뭐야? 근데 얘기를 말하는 의도가 뭔데? 모르겠어. IQ 해보셨어? 나 학원 쓸 때나 해본 거 같아. 어렸을 때나 해본 거 같아. 우리 IQ 검사하면 뭐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실제로 안 나올 것 같아. 나 처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셋 중에 IQ 제일 높은 사람 궁금하긴 하다. 어,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지? 그럴 것 같아. 왜요, 언니? 점잖아, 조금이라도 젊고. 저랑 얘랑 몇 개월 차이 안 난다니까요. 왜 항상 저는 1위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메뉴 시켜야 되는데? 접시네. 5시 돼서요? 어, 다 이런건데? 일단은 여기는 후무스 단호박 샐러드 무조건 먹어. 파트는 어떤 걸로 먹을까? 포모도로. 우리 선영이 치즈 좋아해. 아, 맞네, 맞네. 그러면, 아, 쟤 두부 싫어하지? 응. 아, 진짜 커서 다 먹고 싶어. 이거. 거실은 먹어. 오케이. 여기에 이제 감자튀김 추가. 오케이.
저희 후무스 단호박 샐러드 하나 하고요. 포모도로 하나랑요. 칠리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머쉬룸 버거 하나. 갈릭 마요 소스 하나. 네. 내가 널 생각해서 너에게 어울리는 메뉴를 하나 시켰어. 각자 1인 1메뉴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거 이상 되게 우리 다섯 개, 4개 궁금하네. 맛있겠다. 오늘 커피예요. 반지 먹은 거. 석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석기 아니라고 했을걸? 우리 뼈값 안 먹었어. 고기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어? 고기 먹었어. 감사합니다. 뭐예요? 레모네이드. 우와, 진짜 맛있겠다. 뭐가 생겼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광고 레모네이드. 광고에 나온 레모네이드 같다고? 이거 제가 섞었을 거야. 뭐예요? 너무 친구 못 드시는데 레모네이드 드세요? 나 친구 되게 좋아해. 아, 그게 딱지 않겠어. 아, 춥다. 아, 맛있는데. 아. 완전 이 언니들이 진짜. 완전 요, 그 친구 요거 다 보여주는. 일단, 아, 다 쓰실 거예요. 요만큼 조리하고. 뭘 보세요? 뭘 보세요? 버섯냄새 뭐 시켰어요? 이거? 그래도 너 좋아할 만한 거 하나 시켜. 치즈? 몰라. 메뉴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호박 샐러드고요. 단호박? 후무스. 후무스 단호박 샐러드. 이거는 포모도로 파스타. 우와. 이거는 머쉬룸 버거. 네. 그리고 이거는 고기 아니야? 무슨 스테이크 샌드위치? 네 맞아요. 그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와 근데 냄새가 엄청 죽입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나 고기 그런 거 봤어. 어떤 분이 비건을 시작했는데 몰랐대요. 감자 튀김 비건이지. 감자 튀김 비건이야? 감자 튀김 비건이지. 감자니까. 와, 대박. 이렇게 버섯 잔뜩 들고 간장 넣어. 우와, 맛있다.
아니 이게 명백하게 고기가 아니야. 나 올리브 맛이 나고. 어 진짜? 나 올리브 너무 좋아. 식감은 고기 같지 않은데요? 나 고기 묻혀놓은데 두부도 같이 묻혀놓은 생각이야? 이거 되게 이국적이다. 이게 약간 더 우리 한국 사람 돈고기 돈고기 맛. 저 이거 싫어하잖아요. 이거 표고버섯 아니야? 맞아. 맛있다. 입맛이 변하더라고. 맛있겠다. 평생 들을 말이다, 야. 언니한테. 어떤 나이여도 그때부터라고 평생 들을 말이야. 40대는 40대 그래. 미리 예고해줘. 니네 좀 있으면 그거 시킨다.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아니 근데 다 좋을 것 같아, 좀. 아 진짜 이거 알아봤죠. 진짜 찌폴레. 찌폴레. 찌폴레 야채 맛이에요. 저 아직 괜찮죠? 저 아직 잘 진짜. 나중에 포기하게 돼. 얼마예요? 내가 가격 때문에 좀 냈죠. 레모네이드 포함해서 68,000원. 그러면 지금 별로 안 먹어. 왜냐면 이거 지금 혼자 먹으면 엄청 배부르는 그거거든. 빵이 되게 신기해. 식감이 살짝 찐빵 느낌. 우리 오빠 항상 건강식으로 먹는 거 같아요. 하나 더 주시기만 해요. 고기 먹어봐. 여기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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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심히 여기를 안 달려고 이렇게 너무 깜짝이야. 너 사귀지 말랬지. 너 나시만 입고 가려고. 동아리콩은 이제 갈아서 올리브유나 향신료 들어 진짜 되겠죠? 동아리콩 무스. 그게 동아리콩이야? 응. 이게 뭐 빨간색 검은 거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진짜 배부른데 서비스 배치는 게 좀 많이 사라졌어. 여기 되게 상담 낮에 오면 또 이제 과일도 가지고 카페 시즌으로 되게 그냥 진짜 깊은 카페 같아. 근데 비건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이야. 비건의 시작. 비건의 유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이네. 이게 부끄러워하기야 공부야. 난 처음에 먹방을 시작할 때 초기에 비건을 몰랐어. 채식주의자는 들어봤어도 인공지연 단어를 몰랐던 거야. 그 연남동에서 그걸 시켰었어. 빵에 그 채소 들어있는 거 있잖아. 베이트남 빼고 막 그런 거잖아. 반미. 반미. 반미를 그 종류가 다 시켰어? 어, 근데 고기 남들은 그런 거야. 아, 맛없다. 맛없다. 이거 그랬더니, 언니 비건 시켜놓고 고기를 찾으면 어떡해. 비건이, 언제 처음 알아? 비건이 채소 채식주의라는 그런 거. 제가 햇님한테 오늘 머리 염색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있던 면이 이게 웬 날벼락? 이게 이제 원재료야. 근데 이게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간다.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언니 머리색이 지금 많이 어두워. 어떻게 해야 언니가 원한 색인지 모르겠어. 나 원한 색깔 없어. 그냥 이쁘게만 하면 돼. 그냥 이쁘게만 하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 대신 뒷머리로 조금 해프면 가고 여기 머리 조금만 하면 아니요, 그냥 잠이 없어. 재미를 내 머리로 찾으면 어떡해. 언니 진짜 모든 컬러가 잘 어울려. 하지만 여름 풀 그 뭐라고? 후무스? 잘 어울리는 거 후무스? 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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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저런 뜰이 발음 너무 좋아. 요즘은 진짜 다르다. 옛날에 비해서 진짜 꼬김이들이 진짜 많아. 근데 난 그게 신기하다. 한님은 같이 있어야 좀 더 많이 꼬김이라고. 내가 혼자 살 때 잘 안 알아보시거든. 사실 그러긴 해. 아, 근데 언니는 멀리서도 언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나 봐 진짜. 아니, 저 순사람은 누구야 지금. 생각이 믿어질 것 같은데.